일단 같이 가셔야겠습니다. 어디를? 내가 왜? 전하께서 진노하셨습니다. 오늘 일과 관련된 자들은 모두 징계하겠다 하셨습니다. 일단 같이 가셔서 왜 여기 계셨는지 설명하셔야 합니다. 외식하라! 예! 저자도 함께 의금부를 압송해라! 예! 자네 누구라고? 강원도 고성에서 온 강릉박씨 박대령입니다. 박대령, 그 이름 기억해 두겠냐? 세자에게 숨겨진 측근들이 있었구만. 그걸 간과했어. 장선이의 박달향이라. 재밌어 지게. 그렇지, 그래야 왕제답지. 혼자서만 잘났어야 되겠느냐? 받쳐주는 측근들이 있어야지. 다시 만나세요. 뭐라? 와. 내 발로 갈 것이다. 하나, 둘, 셋. 좋아. 정신이 드십니까? 좋아. 궁으로 매시는 길입니다. 조금만 견디십시오. 어찌 된 거냐? 모두 비키시오! 어서 오게! 잠깐... 좀 어떠십니까? 너는 아직도 낙향을 안 하고 왜 여기 있느냐? 낙향 안 합니다. 낙향 못 합니다. 저한테 사기치신 거 다 들었습니다. 허니, 그 내기는 무효입니다. 저하께서 왕께 되시면 다시 겨루고 싶습니다. 네가 일생을 감옥에서 썩게 될 텐데 내가 일어난다고 내기를 다시 할 수 있겠느냐? 알아서 빼내주시겠지요. 저도 저하의 사람인데 설마 그냥 두시겠습니까? 누구 맘대로 네가 내 사람이 되냐? 모두가 이미 그렇게 압니다. 위령이도 김자점도 주상전하도요. 그러니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전 저하의 사람입니다. 전 고지식하여 한번 마음을 정하면 잘 바꾸지 못하는 놈입니다. 그러니 부디 증명해 주십시오. 제가 잘못된 답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. 저와 더 지체할 수 없습니다. 이동하겠습니다. 자, 어서